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은 정전기 유도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이제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정전기 유도. 그것이 무엇인고?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상황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조금은 그래도 앞에 좀 들었으니까. 소년, 뒤지고 싶습니까? 왜요? 빨리 책 안 펴니까? 어제 사방해왕 우리가 이제 앞쪽은 우리가 한 번씩 다 들었잖아요. 물론 난 여러분이 기여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봐라, 자. 그래서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왜냐면 여러분 여기 정리 좀 잘 해놔야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별로 고생을 안 해요. 그렇다고 이제 정경 유도가 막 이렇게 고등학교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내용 그림을 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앞으로 이제 중3 생활, 고등 생활이 좀 더 편해지는 부분이지.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두 달 동안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시간 짧아도 짧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난 물론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을 해야 익힐 수가 있는 거고 좀 올라가겠지. 차분히 들으시면 되겠고 노트장은 필수니까 매시간 검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노트 얼마 줬어요? 오늘은 찍고 가서 정리해 오시면 돼요. 노트정리는 항상 그 다음 시간에 검사할 거기 때문에 노트정리랑 문제풀이 항상 체크합니다. 매일매일 결과는 발송할 거예요. 진짜 노트 안 돼요. 자, 오늘은 정전기 유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전기란 무엇이냐라는 건데 여러분이 일단 여기다 알기 위해서 먼저 전기라고 하는 게 뭐냐, 전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기라고 하는 게 뭐지? 전하이동. 전류라고 하는 게 전하이동인데 그 전기, 기운 기자잖아요. 기운 기자. 그럼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일종의 이제 에너지, 에너지. 전하가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라고 하잖아. 그럴 때 이 전기가 전류, 이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는 이제 전류라고 하죠. 에너지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류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 볼 게 요 개념, 도체와 부도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니 정리는 끝나고 하세요. 들으면서 하지 말고 정리는 끝나고 하시는 거예요. 자, 도체와 부도체라는 게 있죠. 도체, 부도체. 도체가 뭐예요? 그치, 전류가 흐르는 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를 도체라고 하고 부도체는 전류가 흘러가는 거.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도체는 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야? 그치, 뭐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유전자라는 것 때문에.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적거나 없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도체들에는 뭐가 있어요? 철이나 구리, 뭐 흑연 이런 것들이 다 도체에 속하고 부도체는 종이나 나무나 뭐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부도체 혹은 다른 말로 전련체라고 하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는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돼. 뭐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자의 구조를 보자면 원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오늘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동그랗게 생겼습니다만 생기긴 했죠. 중심부에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누가 돌고 있어? 이제 전자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래서 자 원자 핵과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다. 그다음에 뭐가 있어? 전자가 있죠. 전자.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원자가 구성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다 갖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쵸? 그 중에서도 전기, 요 에너지인 전기는 도체는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건 전하가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기를 구분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전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전기, 동전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전류, 전기라고 부르는 이런 동전기가 있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정전기라는 개념이죠. 요 포인트를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정전기라고 하는 건 뭐한 전기? 머물러 있는 전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머물러 있는 전기. 그러면 왜 머물러 있을까? 왜 머물러 있을까? 스스로 이동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구만. 소년 뒤집니다 진짜. 뭐예요? 응? 똑바로 안 돼서 안 됐습니까? 머물러는 전기다. 그러면 이 정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실제로 이제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요. 조금 더 깊은 개념으로 가자면 이게 전도띠, 가전자띠라는 거에서 전도띠를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점프를 띄었을 때에서야 그걸 우리가 전류 흐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도체는 이게 가까워. 쉽게 점프할 수 있어. 금방 옮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부도체는 간격이 겁나 넓어.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고등가 배우겠지만 힘들어요. 그럼 임의적으로 에너지를 부여를 해준다면 전기를 뛸까 안 뛸까? 얘네들 같은 경우 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전기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마찰전기라고 합니다. 임의적으로 마찰력을 부여해 줌으로써 전하를 띌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마찰전기라고 하더라.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원자핵과 전자 중에 누가 움직일까요? 전자가 움직입니다. 그럼 전하를 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온 같은 경우도 이온에서도 뭐가 움직였어? 전자가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는 쪽은 뭐가 됐고 플러스 전자를 띄웠고 그러니까 양연되고 전자를 얻는 쪽은 마이너스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됐잖아요. 마이너스 전자를 띄는 음이온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찰전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마찰전기를 볼 때 자 양전 플러스 전자를 띄는 경우는 어떤 경우? 플러스 전자를 띄는 경우는 어떤 경우? 전자를 모아 전자를 잃는 쪽. 그 다음 마이너스 전자를 띄는 경우는 어떤 경우? 그렇지, 전자를 얻는 쪽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배고픕니까? 이건 기운이 없습니다. 괜찮아. 난 그래도 웃고 살 거야.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서 두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A라는 물질이 있고요. A라는 물질이 있고 그다음 B라는 물질이 있어. B가 좀 작은데 둘을 뭐 했냐면 이제 마찰을 시켰어. 마찰하면 대부분 문대야 될 거 아니야? 문대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A에서 B 쪽으로 뭐가 이동했냐면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어. 전자를 이동을 했어. 그럼 얘는 무슨 전하를 띄게 되고? 그치,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고. 이쪽은 뭘 띄게 되더라?
마약 전화를 끼게.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정전기, 마찰 전기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자 핵은 가만히 있는데 상대적인 전하의 개수 차이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공기 중으로 이제 뭐가 전자가 왔다 갔다 하고 지면으로도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계속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이해하겠어요? 알겠죠? 조용해, 조용해서 좋긴 한데 벽 보고 얘기하면서 좀 마음이 좀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정전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기억할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 되게 대전열이라는 거야. 대전열. 그 전에 용어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용어 정리 중에 어떤 게 있죠? 대전. 대전. 대전이라는 게 있고, 대전체라는 게 있어. 대전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대지. 문대면서 전하를 띄게 됐죠. 그러니까, 대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하를 띄는. 나타내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고, 대전 현상이라고 하고, 대전. 그러니까 원래는 전화를 띄었어, 안 띄었어? 안 띄었어요. 안 띄었는데 마찰을 시켜줌으로써 전화를 띄도록 만들어주는 걸 우리는 대전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전화를 띈 전하를 나타내는 물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그걸 우리는 대전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질마다 전자를 받거나 잃는 성질이 다 같을까 다를까? 아무래도 좀 다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뭘로? 대전열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열을 시켜줬더라 라는 거예요. 나열을 시켜줬더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그 순서가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자를 잘 잃어버릴수록 플러스 전하를 띌 거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배열을 해볼 수가 있는데, 플러스 쪽에 있을수록 전자를 잘 잃어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약간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대전열에서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건 누구냐? 털가죽. 털가죽이 있고요. 털가죽. 자, 첫 번째는 털가죽.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유리. 유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유리. 그 다음은 뭐가 있느냐? 명구. 명구가 있습니다. 명주. 그 다음에 나무. 명한나. 그 다음에 고무.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에보나이트. 에보나이트가 좀 약간 딱딱한 막대기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너무 짧게 그냥 좀 길게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들 이런 거야. 유리랑 고무를 마찰 시켜요. 그럼 누가 플러스가 되고? 유리가 플러스가 되고 고무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명주랑 나무를 대전시키면 명주가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나무는 뭐가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 다음 털가죽이랑 유리를 대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털가죽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더라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XXX 이제 분대서 글쎄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 정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가끔 이제 여러분이 옷 벗다 보면은 이제 겨울이니까 스웨터 같은 거 벗다 보면 찌지 소리가 나거나 막 천둥번개가 치죠. 막 어디 옷 입고 뭐 하면서. 혹은 옷을 딱 벗었는데 옷에 뭐가 붙어 머리카락이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치는 장면. 풍선같아 스스로 문대가지고 친구 머리카락 붙여놓고 막 머리카락만 떠다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 뭐다? 정전기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고. 그럼 이제 이게 규모가 좀 커진다면 뭐가 있어요? 번개치는 거. 번개치는 것도 뭐예요? 방전이죠, 방전. 일종의 이제, 전자에 쏠림 현상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정전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 자, 이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전기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 혹은 이제 자동차 우리 도색할 때 어떻게 하면 페인트를 뿌려요. 페인트 뿌리는데 이게 이제 페인트를 뿌릴 때 정전기에서 흡착이 잘 돼. 근데 같은 전원을 띈 애들은 서로 이제 밀어내. 한겹을 얇게 펼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뭐가 있냐면 정전기 요걸 이용한 현상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나가란다. 아니. 너가 너의 모습을 한번 볼래? 네. 여기까지 해야겠죠? 여기 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정전기 유도라고. 유도가 뭐야, 유도? 기도, 유도, 태권도. 유도가 뭐야, 유도? 유도가 뭘까요? 그럼 끌어낸다는 거지. 유도한다는 거야, 이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리와, 이리와. 이렇게. 유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유도. 전하를 띌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전체가 있을 때. 대전체 부근에다가 이제 뭘 놓는 거야? 여기다가. 도체를 놓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정전기 유도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체를 플러스 전하를 띄도록 플러스 전하를 띄는 대전체를 가까이 댔어. 그럼 도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플러스 전하는 전자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전자가 많이 없죠. 전자가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끌려갑니다. 뭐가 끌려가? 전자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 그럼 도체를 이렇게 딱 보자면 이쪽은 뭘로? 마이너스 전화를 끼게. 상대적인 이쪽은 무슨 전화를 끼게? 플러스 전화를 끼게 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다. 그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런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전자의 움직임 때문이지. 상대적인 개수 차이 때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전기력, 여기서 나 전기력.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거지. 그래서 플러스끼리는 무슨 힘? 일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을 하고. 마이너스끼리는 또 청력. 마이너스끼리는 청력이 작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인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력 때문에 그렇지. 전하 사이 전기력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뭐와 뭐? 그치, 인력과 청력 있죠. 근데 인력 뭐고? 끌어당기는 힘. 뭐 사이에 플러스와
말 사이에 나타낸 힘이고, 청력은 밀어내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 힘이 나타나잖아요. 뒤에서 사겠지만 전기력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전기력을 이용해서 정전 유도를 하게 되면, 대전소 통해서 도체 정전 유도를 시키면 재미난 현상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어떤 걸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 어떤 걸 구성되냐. 자, 이제 대전체가 있어요. 자, 대전체가 있고, 대전체가 있고, 그 다음 그 옆에 뭘 둘 거냐. 얘는 이제 금속막대를 하나 둘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는 뭘 매달아 둘 거냐. 금속 구를 달아. 금속 구로 가는 게 이제 진짜 그 금속으로 된 구가 아니라 알루미늄 같은 거 덮어 싼 거죠. 스타일폼 같은 거 겉에다가. 진짜 금속 구 너무 얘는 절대 안 움직이겠지만. 대전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슨 전하로 대전했다고 해볼까요? 어떤 전하로 대전했다고 해볼까? 플러스 전하로 예를 들어 대전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누가 좋아해? 전자들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죠. 그러면 뭐가 이쪽으로 와?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이쪽은 무슨 전화를 띄게 되고, 그치, 이쪽은 무슨 전화를 띈다?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돼. 반대쪽은 무슨 전화를 띄어요? 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되는데, 근데 이쪽에 플러스 전화가 되었으니까 여기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이쪽엔 반대편은 플러스 전화, 그리고 가까운 쪽엔 무슨 전화?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 금속구가 금속막대 쪽으로 끌려가서 붙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동을 하겠다. 저 금속막대로 이동해서 착 발라보는 거지. 왜? 무슨 힘 때문에? 그렇지, 인력 때문에. 저렇게 하는 인력이 작용을 하더라. 이런 현상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물체가 대장이 되었는지, 물체가 대장이 되었는지, 대전이 되었다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대전된 전하는 플러스나인지 마이너스나인지 궁금하잖아. 이런 걸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뭘 사용합니까? 그치, 검전기를 사용하게 되지. 짠 하고 등장한 거예요. 검전기가 등장을 하게 되지. 검전기가 등장하죠. 검전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겼죠? 이쁘게 잘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위에 뭐가 있고? 금속판이 있고, 금속판 아래로는 이제 보통 막대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겉은 뭘로 쌓여있어? 유리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명칭을 우리가 구별을 해보자면, 여기는 뭐라 불러? 금속판. 금속박이죠. 박이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은박지라고 할 때 이제 얇게 편 거잖아요. 얇게 펴져 있더라라는 거. 이게 검전기의 기본 구조지.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는 금속이기 때문에 뭐의 이동이 자유로워? 전자의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검전기를 이용해서 대전의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검전기에다 대전된 물체를 댔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검전기에 대전된 물체를 놓게 될 경우 무슨 일이 있냐면, 자, 대전체를 한번 가까이 대보면, 자, 대전체를 대보았어. 붙이면 내가 이제 가까이 접근을 시키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라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 금속판에서 금속 밖쪽으로, 아래쪽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겠지. 그럼 위는 상대적으로 무슨 전화를 띄고? 그치. 상대적으로 위쪽은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될 거고. 플러스를 띄게 될 거고.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무슨 전화를 띄게 됩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됩니다. 자, 그럼 이쪽도 마이너스, 이쪽도 마이너스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금속박이 어떻게 된다? 금속박이 벌어진다. 따라서 대전되지 않은 금속 검전기에다가 대전체를 댔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아, 이 물체가 뭐 되어 있구나? 대전이 되어 있구나. 대전이 되지 않다면 금속박이 움직여 움직이지 않아? 그쵸,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만약에 검전기를 대전시킬 경우 어떤 일이 있게 될까? 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검전기가 얘가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플러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다라고 해봐요. 자, 그럴 때 내가 여기다가 뭘 갖다 대느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댔어. 그럼 얘는 지금 전체적으로 무슨 전화를 띄고 있어?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죠, 지금. 전체적으로 플러스 띄고 있는 거야. 전자계수가 부족해. 근데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전자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해요? 위로 이동하겠지. 전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안 그래도 아래쪽은 전자가 많았어, 적었어. 적었는데 거기다 더 올라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금속박이 더 벌어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 반대의 경우에,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돼 있고, 이번에는 얘가 무슨 전화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여기는 뭘 갖다 댔느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댄다면, 가까이 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자는 여기 지금 어떤 상태? 전자가 지금 많아, 적어? 전자가 되게 지금 많은 상황이지. 전자가 되게 많은 상황. 근데 플러스를 대면 어떻게 되겠어?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합니까? 위로 이동하겠죠. 전자들은 위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원래 아래쪽에 전자가 많아서 적었어. 많이 있었는데 일부 전자가 위로 가버리면 상대적인 전하량이 어떻게 돼? 상당히 줄어들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야? 금속박이, 그쵸, 오므라든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첫 번째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대전이 돼 있는 걸 이제 대전되지 않았을 때 금속박이 되면, 많이 대전이 많이 대전될수록 금속박은 더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물체의 대략적인 대전의 양까지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뭘 이용해서? 그 검전기를 이용해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검전기를 이용해서도 이제 어떤 걸 우리가 해볼 수가 있냐. 아까 이제 검전기 대전되어 있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면 대전을 시키느냐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시키느냐. 자, 어떤 검전기가 하나가 있어요.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 자, 대전이 안 된 검전기에다가 뭘 가져다 대? 대전체를 가져다 댑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대전된 플러스 대전체를 댔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여기로 이동하겠죠?
위로 이동해.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위쪽은 무슨 전화를 띄게 되고? 마이너스 전화를 띄게 되고. 아래쪽은 무슨 전화를 띄게 돼요?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금속박이 벌어지겠죠. 금속이 벌어지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빡 뗐어. 대전 상태 손가락을 빡 뗐어. 손가락을 뗐어.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는 지금 플러스로 대전이 되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는 플러스 예전이잖아. 근데 손가락을 타고 이제 뭐가 이동해와? 그치. 전자들이 막 이동해오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금속박이 벌어졌다가, 자, 두 번째. 손가락을 대는 순간 어떻게 돼? 금속박이 오므라들겠죠. 근데 대는 순간에서 플러스 엔진을 떼버리고 손가락을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 내 몸을 타고 뭐가 이동해 왔었어? 전자들이 이동해 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전자들이 왔으니까 얘를 이제 둘 다 떼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전체적으로 무슨 전화를 띄게 되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지. 고르게 분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금속박은 어떻게 돼요? 벌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내가 마이너스 전체 가까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래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겠지. 그럼 금속박은 어떻게 움직여? 더 벌어지겠지. 플러스를 대면 위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금속박은 오므라들겠죠. 우리가 이런 현상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검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검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물체의, 그치, 물체의 대전 여부와, 두 번째, 뭐도 할 수 있어? 대전 된 전하의 양도 우리가 할 수 있어. 그쵸? 여기서는 우리가 뭘 알았지? 그치, 대전 된 전하의 종류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 하지만 이동한 전하의 수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전하라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정확한 측정값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측정값을 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정확하게 내가 대전된 전하의 값을 알고 싶다. 전류계나 전압계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해줘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알아야 하겠더라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우리는 평소에 항상 봐오던 내용. 네, 이 내용을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핸드폰 찰칵찰칵 노트정리 하시면 되겠고, 똑같이 베껴오지 마세요. 자, 노트정리 할 때 이제 팁을 하나 알려주자면, 오늘 타이틀 정전기 유도. 그럼 정전기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전기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대전이란 뭐고 대전자는 뭐고, 이렇게 쭉쭉쭉 여러가지 소주제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하나의 거대한 묶음에서 하나씩 소주제를 묶고 거기서 이제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 우린 그걸 뭐라 그래? 마인드맵이라고 하죠. 마인드맵을 한번 해보시고요, 노생을 하실 때 마인드맵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용어들에 대해서 그냥 차츰차츰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 쭉 하시면 노트 정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려면 정리할 시간도 필요해요. 다 너무 이렇게 노트 정리에만 힘쓰지 마세요. 시험은 여러분이 보는 거지 여러분 노트가 봐주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뒤에 오늘 잠깐 쉬었다 가겠고요. 쉬신 동안 뭐 하시면 되냐면 12페이지에 있는 이해 속속 기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